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니 커플의 영헌이입니다. 지금 보라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어제 그제 비가 왔고, 그리고 오늘 보라랑 저는 정말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푸드 파이터 정도는 아니지만 푸드 러버 정도 됩니다. 오늘 항상 보라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쿠쿠 뷔페인데, 오늘도 저희가 항상 보통 남자가 데이트 코스 먹는 걸 얘기하지만 저희는 제 여자친구 보라가 주로 먹는 걸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또 뭐 먹고 싶냐 했더니 한 2주, 3주 전에 먹었거든요. 근데 쿠쿠 어때? 아니지? 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도 좀 그렇긴 한데 라고 하지만 한번 가자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오늘 제가 약간 몰카식으로 저희 먹는 거 찍는다고 하고, 항상 마지막 접시에 하나의 음식이 남았을 때 제가 계속 달라고 해볼게요. 일부러 저는 조금 푸고 달라고 했을 때 우리 보라의 반응이 어떨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벌써 설레요. 재밌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당황한 표정으로 하나 남았다고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이따 만나서 보라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라를 만나러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바이. 했고 보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보라를 만나고 미션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다 올릴 거야. 이번에 들켰다. 먹자. 미션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꺼 뺏어 먹기. 지금 안 들리게 말하고 있는데 도전. 자기는 안 나오잖아? 자기 나오게 찍는 거야. 자기가 오늘 주인공인 거야. 기지? 기지처럼 나오나? 어? 신경 쓰지 말고 봐. 돼지 보라 꺼? 돼지 영현이 꺼? 나중에 먹어야지. 뭐? 그거. 저요? 처음 먹다가 그거. 이거 먹어 볼까? 안 먹어. 저기 안 됐어. 그잖아. 됐잖아. 진짜 기억 안 나? 안 먹어. 재밌어요. 되게 빨리 먹는 거야. 솔직히 이거 전체는 먹는 거지. 제가 알아서 찍을게. 먹어. 파키스타이 수프 먹어야지. 파키스타이 엄마가 만든 파키스타이 것처럼. 맞아? 파키 엄마가 만든 것처럼 너무 맛있겠다.
맨날 이렇게 뺏어 먹어. 돼지예요, 돼지. 응, 그거 놔줘. 하나 가져왔는데 뭐 달라고, 거기 달라고 해야지 난 뭐 먹지? 또 먹어? 응. 난 자기 거 처음으로 뺏어 먹었어. 진짜로, 그치? 골라줬잖아. 콜라 안 먹었는데 아직? 먹어, 먹어. 나 이거 아까 못 먹었는데 자기가 뺏어 먹은 거 나간만 못 가져왔어. 나 이거 줘. 나 이거 하나도 안 먹었어, 자기야. 진짜 아까 안 가져왔어. 우리 됐어, 이제. 자기 버린 거 먹자. 이제 안 준대요. 아이고, 잘 먹네. 천천히 먹어. 나 조금 먹고 싶다, 김치. 먹었잖아. 저기도 가져왔잖아. 근데 안 가져왔어. 가져왔잖아. 안 가져왔어. 나 사랑하지 않아? 아. 카 배부르다. 맛있는 거 다 자기 먹어. 그래서 화나? 응. 끝까지 뺏어 먹네. 미션 성공했습니다. 이따가 인터뷰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기야, 내가 오늘 뷔페 가서 내가 자기 오늘 미션이 있었거든. 내가 나오기 전에 촬영한 게. 뭐 무슨? 아, 그거 아까 말하고 그거였나? 뭐? 그거 영상 찍었을 때 뭘 조용히 뭘 말했다가 내가 뭘 말했는지 물어봤어. 미션 성공했습니다. 이따가 인터뷰하겠습니다. 어, 맞아. 그거 네? 얘기한 건데. 미션이 뭐였지? 난 몰랐지? 몰라? 미션은 뭐였어? 뭐였냐면, 내가 나오기 전에 영상을 찍었어. 프랭크 같은 거? 어, 맞아. 아, 당했어. 뭔지 예상해봐. 돼지처럼 먹기? 아니야. 아, 뭐, 그것도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긴 한데, 그게 메인이 아니야. 뭐야? 아, 진짜 난 느낀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오늘, 보라랑 내가 음식을 엄청 좋아하고 푸드 러버다. 근데 뭔지 아는 것 같아. 어. 내가 보라한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다. 원래는 접시에 딱 하나의 음식이 남았을 때 달라고 하면 보라가 주는지 안 주는지. 나는 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했는데, 자기가 내가 먹고 있을 때 처음에 첫 접시에 갑자기 치킨 먹다가 김치롤 그거 먹었잖아. 나중에 먹어야지. 뭐? 그거. 저요? 치킨 먹다가 그거. 내가 그거 먼저 먹으면 그거 나중에 먹어야지 이랬잖아. 그 이유가 달라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런 건데. 실패했네. 근데. 처음 실패했어. 1차 실패.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도전했잖아. 근데 내가 달라고 하니까 일부러 시작할 때 달라 한 거야. 나중에 나보다 너무 빨리 먹는 거야, 갑자기. 재밌어요. 되게 빨리 먹는 거야. 솔직히 이거 전체는 먹는 거지. 그래서 못하겠어가지고 막 먼저 시작하자마자 달라고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달라고 했지. 그 뭐 달라 했지? 타코야키? 달라고 하니까 쳤잖아. 주더라고. 그래서 자기 테스트 성공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내가 뺏어 먹었기 때문에 자기도 내 거 뺏어 먹었어. 끝까지 뺏어 먹네. 주는 대로 받은 거지. 그러게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면서 거의 성공했는데 한 80% 성공? 그런 느낌? 야. 그래도 뭐 사랑의 테스트에는 통과했지. 그치, 그래도 좋잖아.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테스트 하려고 두 번, 세 번 또 달라고 한 거야. 근데 타코야끼 말고도 또 달라 하니까 줬잖아? 거기서 합격했어. 그래서 미션 했고 성공했다고. 다행이네. 그렇게 말하고 껐거든. 아무튼 오늘 뭐 짧게 이렇게 올리려고, 플랭크든 일상이든 해서 올리려고 우리 커플 채널에? 좋아.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계획해서 찍어봤고. 좋은 아이디어네, 아까 한 거는. 그치. 내가 몰랐지. 그런 걸 완전 모르잖아. 당했어, 진짜. 내가 그냥 촬영할 때도 있을 거고, 그냥 플랭크 할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부터 하다 보면 계속 의심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찍으면 내가 모르지. 그치. 평소에도 밥 타려고 하는데 나도
절대 모르지. 그런 거 도전해봤다는 게. 아무튼 되게 재밌었고 오늘도 짧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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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큘라. 비서는 기회도 결실을. Thank you so much. And 그러면 지금까지 보라니 커플의 영원히 나는 보라 였습니다. 그러면 안녕 교류슈르 바이. 귀여워. 아, 안녕 교류슈르 바이 이렇게 순서대로 바로 빨리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안녕 바이. 아, 뭐, 다시.